사장님들께서 아니면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토핑 재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토핑만 올라가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오이 썰어놔봤고요. 네. 네, 오이도 있고. 그리고 이건 꽈리고추예요. 아, 꽈리고추. 왜냐면 청양고추는 너무 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매운맛을 아주 조금 낼 수 있는 꽈리고추 준비했고요. 네, 꽈리고추. 그래서 매운맛을 더 빼고 싶으면 찬물에 네. 한번 담갔다가 건져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피망입니다. 네, 피망. 피망에 그래서 네. 향긋한 맛을 좀 넣어서 업하기 위해서 네.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야채도 뭐 준비할 게 많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예. 여러분들이 만들기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토핑을 가지고 저희가 초밥을 또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서 이쪽에다 한번 가재런히 올려보겠습니다. 네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1번. 아까 전에 규동 고기, 규동 양념이 그렇죠. 되어 있는 고기를 살짝 볶았는데요. 그럼 올리면 돼요. 네, 올리고, 네, 올리시면 가지런히 또 올려서 네. 올리신 다음에 네. 매콤하게 네. 꽈리고추 네, 꽈리고추는 살짝 이렇게 하시면 지금 규동을 가지고 유부초밥 한 끼가 또 완성이 됐어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엄청나죠? 지금 규동이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거죠, 어린이? 네, 그렇죠. 네. 네, 그동 하나 주면 됐고 네. 자, 다음! 다음! 네, 바질 새우 네, 바질 새우 자, 새우, 바질 새우는 어떻게 뭐 조리를 저희가 아까 전에 아유, 예. 다 보셨잖아요 네, 페이스토 가지고 네, 새우만 볶아주셔야 돼요 볶아서, 네, 이렇게 네. 있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새우를 딱 하시고 네, 또 손에 맞춰서 네, 치즈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홍어치즈라고 굉장히 얇게 썰은 치즈예요. 치즈를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소고기요. 예, 불쇼를 또 보여주시네요. 네, 후추로 살짝 위를 자, 이렇게 이런 뭐 약김이라고 하는데 네. 구운 듯한 느낌. 네, 구운 듯한 느낌의 유부초밥 하나가 또 완성이 됐어요. 자, 이야 이번에 또 비주얼이 또 이게 상당히 또 좋네요. 알록달록하고 하얗고 자 이렇게 해서 바질 새우 주문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세 번째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아유, 세 번째 둘다 나왔습니다. 네 둘 다. 와, 네, 이제 만인의 또 네, 요즘 또 한 인기를 입고 있는 매운맛을 또 자극시켜주는 불닭을 또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도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까 네. 우리 그 기동 그 제품에 네 제품 네. 자체에 있는 네. 거를 그냥 그대로 볶아서, 볶아서 불닭도 맵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죠. 예. 치즈를 넣어서 살짝 구워주면 어, 맛이 치즈 불닭의 맛도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치즈 불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유부초밥 하나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네. 우유를 넣은 다음에 네. 또 이거 다 녹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태운 듯이. 태운 듯이.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또 하나가 또 완성이죠. 불닭을 가지고. 네, 자 이게 세 개가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벌써 뭐, 뭐 지금 세 개 만나는 시간이 지금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네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네. 계란입니다. 계란. 자 이번엔 계란. 자 계란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계란 안 어렵죠? 네, 계란 지단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렌지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렌지만 돌릴 계란인데. 계란 계란 맛이 너무 심심하니까. 네. 계란하기 피망을. 네, 피망을 여기다가 살짝 올리고. 네, 피망을 아주 얇게 썰어서 길게 좀 네. 썰었네요, 보니까. 여기다가 계란을 예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뭐, 네. 뭐 흘러내려도 네. 자연스러움이죠. 예. 자연스럽게 예. 또 이제 유부초밥 또 자연스럽게 좀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네. 우리 아까 남자한테 명란마요 있죠? 아, 명란마요. 네네. 이렇게만 하시면 뭐 계란 유부초밥이고. 마요가 또 계란 명란 마요인가요? 계란 명란 마요. 네, 계란 명란 마요. 네, 네. 굉장히 예뻐요 지금. 그죠? 네, 네. 명란하고 마요. 네, 그 명란 파리사라고. 그렇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오타코 마요 소스라는 그걸 네. 섞어서. 섞어.
섞어만 줬죠. 네, 섞어만 준 거죠?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자, 다섯 번째 한번 가볼까요? 다섯 번째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 자, 밥을 하나 꺼내고요. 네, 밥을 하나 꺼내고.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와시 먹으라고 하는 정어리 오뎅입니다. 아, 정어리 오뎅. 네. 오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 우리 셰프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오뎅이고요. 네네네. 네. 에이프라이스의 오뎅 중에 제가 제일 애정하는 네. 정어리 오뎅 이와시 먹으라고 하죠. 이거를 통째로 올려서 얼굴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채를 따로 굵게 채를 썰어서요.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상당히 좀 백한 맛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이 오뎅도 네. 치즈하고 잘 어울려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방송을 하셨는데 네. 여성분들 취향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치즈. 치즈 가지고 또 살짝 불맛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면 또 다섯 번째 저희 이와시 버거를 가지고 만든 이와시 버거 또 요거 초밥이 또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지금만 딱 봐도 셰프님 너무 지금 비주얼이 좋아요. 좋죠. 네, 앞으로 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에이프릴에서 판매하는 차슈예요. 차슈. 네. 차슈. 다 조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냥 네. 전자레인지만 살짝. 이걸 좀 잘라줄게요. 네, 잘라서 네. 먹기 좋게 또 잘라야 되겠죠. 먹기 좋게. 네. 여러분 이게 네. 너무 짧게 찹을 치면 네. 이 육수를 먹다가 자꾸 떨어져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길게 네.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먹기가 편한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썰어져 미리 썰어서 넣으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네, 미리 썰어서 넣어도 네, 미리 다 썰어 놓으시고. 썰어놓은 그 차슈를 위에다가 그렇죠.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네. 이 차슈 자체를 네, 차슈 자체에다가 위에다가 후추로 그렇죠. 살짝 돌려주시기 네, 한번 또 네, 살짝 후추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죠? 네, 지금 군 향이 너무 맛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꽈리고추. 네, 꽈리고추. 잘 어울리겠죠? 네, 꽈리고추 잘 어울리겠죠. 느끼함을 좀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네, 꽈리고추도 살짝 위에다 올려서 네, 그래서 여섯 번째 또 초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지금 뭐 지금만 봐도 지금 저는 이 손이 계속 가고 있어요, 셰프님.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일곱 번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걸로 일곱 번째. 네. 자, 지금 저희가 여섯 번째까지 만드는 시간이 불과 지금 한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낫또를 가지고 한번 이제 네. 이용을 해볼 건데요. 낫또를 이제 토핑을 할 건데요. 네. 낫또를 비벼주시고. 네, 비벼주시고요. 네, 비벼주시고. 낫또는 네. 여러분들 워낙 건강식이고, 네.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네. 에이프라이스 제품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고요. 네. 일단 오일을 이렇게 좀 하나씩 깔아주시고요. 네. 낫또는. 네. 네. 그래서 좀 상큼한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네. 비주얼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낫또를 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낫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지금 네. 저희 유부 초밥 안에 들어가 있는 간하고 또 맛있게 또 버무려진 샤리 향 때문에 그렇죠. 네, 낫또의 향이 조금 더 죽어서 오히려 또 못 드시는 분들도 그렇죠. 네,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낫또에 호기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낫또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또 빛을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네, 낫또, 여기다 놔뒀어요, 지금. 예, 놔뒀습니다. 아, 예. 아, 너무 재밌어. 자, 다음 진행할게요. 자, 다음 유부초와 이번에 여덟 번째 갈 건데요. 네, 여덟 번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미. 자, 크래미. 대망의 크래미. 자, 대망의 크래미. 아, 저는 이 크래미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 크래미는 정말 예. 정말 기대했습니다. 예, 크래미도 아주, 예. 예, 오일을 살짝 오일이, 크래미 안에 네. 저도 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성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염분도 예.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크래미를 올릴 때 이 오일을 넣으면 염분을 좀 잡을 수 있어요. 네, 염분을 좀 잡을 수 있는 예. 오일을. 그래서 네. 이걸 칼로 자르려면 네. 모양이 너무 네. 인위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줄 뜯는 거예요. 아, 그냥 네. 팍 이렇게 계란처럼. 이야, 정말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정말 이거 게살 같아요. 게살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이거? 게살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준비되어 있는 계란 지단 있죠? 네, 지단. 네. 지단은 네. 올려주면 색감이. 네. 아주 지금 색감이 지금 보면 배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자, 간단하네요. 네. 우리에다가 해동이 되어 있는. 그렇죠. 네. 크래미 그 그렇죠. 뱃살만 올려서 딱 해놓고. 지금 차이점이 느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어제는 어떤 그 약간 지금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위적인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네네. 너무 자연스러운 맛으로도 보이고요. 너무 네네. 건강미도 좀 넘치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맛과 그런 보는 재미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네, 너무 좋게 느껴져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아홉 번째 한번 드려요. 아홉 번째. 타코와사비. 자, 타코와사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타코와사비 좋아하시면 타코와사비는 무조건 오이 넣어야 돼요. 네, 그렇죠. 타코와사비는 뭐 오이도 괜찮고 뭐 양파 이런 것들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이. 여러분 이렇게 썰어서 꼭 해야 되는 이유. 네. 손님들이 이걸 드실 때 네. 이게 다 조각조각 나 있는 제품들이면 네. 뭐 토핑들이 조각조각 있는 토핑들이면 네. 다 떨어집니다 먹다가. 아. 그래서 이 길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붙여서. 네. 잘라서 드실 수 있도록. 네. 그거 하나 유의해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코와사비인데 네, 타코와사비를 여기다가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네, 에프레이스 타코, 제품 타코와사비 네, 정말 타코와사비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네. 이렇게 네, 네. 아, 맛있겠다. 네, 지금 아주 또 이제 타코와사비를 하나 올려서 아, 또 이렇게 또 끝 냈습니다. 아홉 번째. 네. 자, 아홉 번째까지 해서 타코와사비까지 이제 마쳤는데요. 다 이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열 번째. 자, 10번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한 3분 30초 정도 지금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간장새우장. 네, 간장새우장. 한 마리를 통째로 넣는 것보다요. 예. 배를 네. 잘라요. 네. 간장새우장 지금 이번에 이제 껍질을 좀 제거를 한 거죠 저희가. 네, 껍질을 제거를 한 거죠. 이제 껍질을 좀 제거해 놓고 가운데 배를 갈라서 이런 식으로. 네, 뿔같이 만들어놨네요. 네. 네, 아 예뻐요. 이렇게 괜찮죠? 네, 네. 아주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에 간장새우장, 뭐 간장 맛이 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고추 토핑을 올려도 되고요. 네, 뭐 오이 토핑을 올려도 돼. 고추 토핑이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네, 꽈리고추를 가운데다가 편하게 딱 올리면 저희가 어저께 간장새우장을 먹어봤는데 간장새우장이 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보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어제의 그 왕유부초밥들은 예. 뭔가 다 갈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 볼륨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볼륨감을 준 음식들이에요. 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비주얼 깡패죠 이게. 그렇죠. 어제 거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거 비교해 보신다면 아마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11번째! 명란마요. 네. 파리 명란과 오타코 마요 소스만으로도 만든 네. 이거를 그죠? 네네. 이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네네. 이렇게 내려도 되고 이거 자체를 불을 내가지고 예, 불만 더 조금 있으면 네. 예. 아~ 약간 구운 명란 느낌도 그렇죠.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와. 이렇게. 정말 다릅니다. 지금 보면. 맞아요. 예, 좋습니다. 아, 네. 정말 비주얼이 확 달라졌어요. 완전 다르죠. 네네네. 네. 요거는 뭐 네. 냄새. 스멜. 저 지금 죽겠어요. 네. 장난 아니야. 네. 여기 이제 뭐 꽈리고추를 올려도 되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네, 포인트를 딱 줬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 올려도 다 상관은 네, 안 올려도 상관은 없겠죠. 네, 명란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가지의 유부초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냥 손이 가는데 이거는 뭐 어제랑 비교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비주얼이 아, 나 이거 와 이거 우리 매장에서 판매해야 되겠네. 지금 단일 키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자 단일 키친 최고의 메뉴가 될 수도 있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런치 식사로서 최고인데요. 이거. 네네네. 아 좀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너무 지금 열광할 수밖에 없을 만한 비주얼을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